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카메라 앞에서 해야겠다는 영민이. 스스로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고 한 거잖아. 어떤 용기가 생긴 거야? 용기가 생겼고 저처럼 뭐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저의 감정이 아유 뭔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때론 놀이처럼 때론 체벌처럼 관장은 영민이의 바지를 벗기곤 했습니다. 뭔가 나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아. 아이 그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것도 혼자 있어가지고 무서워. 저랑 똑같이 피해 남은 친구 있어. 영민이가 진술했던 성추행 피해 내용입니다. 2022년 6월 관장은 친구들 앞에서 영민이의 바지를 수차례 벗겼습니다. 2022년 가을경에는 영민이의 성기를 만졌고 다음해 1월 영민이의 성기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영민이의 속옷을 벗기고 바닥에 누우라고 강요했습니다. 이야 참. 학부모들이 우수한 지도자로만 알고 있었던 도현우 관장. 현역 시절 화려한 입상 경력을 자랑하는 그는 지역사회에서 이름난 복싱체육관 관장입니다. 지역신문에 나올 만큼 훌륭한 예. 청년이었네요.